5148의 자릿수를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다 더하면은 5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8 하면은 얼마죠? 18이 되죠. 그죠? 18입니다. 18 자릿수 값을 다 됐을 때 18이 되었으니까, 근데 그 18은 9의 배수죠. 9의 배수니까 우리가 이것은 9로서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 되는 걸 이미 알 수 있습니다. 이전에 공부했던 지식에 의해서. 따라서 5148은 9 곱하기 572가 되죠. 근데 572는 4에 의해서 팩토라이제이션 된다는 것을 뒤에 72로 알 수 있죠. 끝에 두 자릿수, 그렇죠?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므로 572가 4에 의해서 팩토라이제이션 되고, 따라서 5148은 9 곱하기 4 곱하기 143으로 연결됩니다. 근데 143만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? 이것은 1 더하기 3 마이너스 4 하면 0, 즉 11의 배수죠. 따라서 11에 의해서 11 곱하기 13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이 녀석을 여기 합쳐주게 될 수가 있죠. 이렇게 되어야 되죠. 9와 4는 각기 어떻게 되나요? 이거는 3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죠. 그래서 이것은 따라서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13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 될 수 있습니다. 순서를 보면은 첫째 우리가 처음 파괴했던 것은 요거 숫자들을 다 합쳐가지고 9의 배수란 걸 파악을 했고, 그죠? 그런 다음에 끝에 두 자리를 통해서 4의 배수란 걸 파악을 했고,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홀수 자릿수와 짝수 자릿수 10의 배수에서 그걸 통해서 이게 11에 의해서 팩토라이제이션 되는 걸 파악을 했죠. 근데 이것은 순서는 임의적입니다. 임의적이니까 연습 문제가 좀 나오니까 연습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어떤 순서부터 적용해야 될지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.